화요일장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5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소매 판매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전월비 상승률을 차트화한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5월 수치가 0.1% 전월 대비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우존스 예상치가 0.2%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실제 수치가 더 약하게 나왔다. 해석을 하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소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의 둔화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장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은 제품보다, 굿스보다는 서비스 품목에서 지금 상승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그런 소비 지출 위주로 집계가 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던 게 지금 소매 판매 집계 세부 내역 중 유일한 서비스 관련 항목인 레스토랑과 바에서의 소비를 보면요. 전월 대비 0.4%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서비스 쪽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며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이날 발표된 5월 소매 판매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 말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를 확인해야 물품 그리고 서비스 양측에서 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비는 미국 시장의,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비가 조금 약해졌다라는 게 지난 4월부터 확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비가 죽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가 같이 사그라들 수 있어서 혹시 이렇게 약한 지표들이 침체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약해진 건 오히려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이번 발표된 소매 판매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5월 소매 판매를 보니 소비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근거로 2분기 GDP 성장률도 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을 좀 더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 소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소비도 약해 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으로 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되는 게 지금 고금리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신용으로도 어떻게 소비를 크게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소비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걱정할 단계까진 아니다라는 코멘트였죠. 실제로 지표 걱정할 단계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하향 조정 추세 또는 소비 판매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 이어지는 추세가 침체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그 부분은 아직은 염려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한 전문가가 GDP 성장률도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만큼 GDP 나우를 통해서 GDP 전망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매일같이 집계를 하고 있는 GDP 성장률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전망치는 연두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 블루칩 기관들의 전망치 상향 그리고 하향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좀 3% 정도의 그런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4월 대비 올라오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추세선을 그려보면 하향 추세에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식는 것은 감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침체 우려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날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또 다른 지표였던 이 산업 생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뭔가 침체 시그널로 해석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 그래서 더욱더 소매 판매에 집중을 하며 보기 좋은 것만 골라 먹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이런 약한 지표에 기대어서 키우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요. 페드워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빨간색으로 칸을 쳐놨습니다. 61.1%의 가능성,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텝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6.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즉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가능성 대략 68%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 12월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에 베이비 스텝 인하가 이뤄진다면 12월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은 44.7%, 그리고 빅 스텝 가능성 22.1%, 그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도 2%로 지금 꽤 높은 이 또한도 한 70% 정도의 상승 가능성으로 12월에도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죠. 연준이 분명히 점도표를 통해서 한 번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약한 지표에 기대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 두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월가는 계속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노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체크를 해보실까요? 미 연준 이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자신감이 있고 올해 말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표들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수잔 콜린스의 뭐 좀 자제시키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경계는 해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여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투자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기댄 강한 심리겠죠.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설문조사를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색선이 위로 올라올수록 투자 심리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6월 24일 기준으로 이 남색선이 6.03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달보다도 높아진 수치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연준과 시장이 괴리를 좁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강한 투자 심리를 앞세워서 앞서 나간다면 나중에 분명 연준이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안 좋은 쪽, 동결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큰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32%라는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5월에는 41%가 인플레이션을 답했기 때문에 꽤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커져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18%에서 22%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9%에서 16%로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좀 걱정이 덜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지정학적 위기나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을 지금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지표는 약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처럼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안전한 뒷배를 타야 하기 때문이겠죠. 또 시장과 연준이 현재 금리 인하를 두고 동상이몽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변동성이 다시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내온 시그널 지금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